그리고 또 배역에 네네. 또 제안도 좀 있었다는데 네. 어떠한 제안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연기 캐스팅, 잘하는 거면 아무 연기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 주인공 얼굴이고 미남이시고 이렇게 아니 옛날에는 주인공 얼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명들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은 딱 들어갔는데 우리 저희 처음엔 병풍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사 없이 그런 뭐 얘기는 이렇게 막 박수 우리 치고 영화계에서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쓰죠. 저보고 너는 조금 야하게 생겼다. 그리고 너는 뭐 이렇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좀 그런 쪽으로 이제 배역을 많이 맡다 보면은 제가 거기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미지가 이제 자꾸 박히면서 야, 얘 이런 애 아니야? 이런 애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죠. 작품 활동 외에 네. 지금 하고 계신 것들은 주로 이제 뭐예요? 제가 이제 3년 전부터 관심사. 사회를 보면서 사람에게는 저는 사회를 보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사회를 봐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사회를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사람의 잠재적인 능력은 무한하구나. 나에 대해서 이제 놀란 거예요. 내가 마이크를 잡고 여기서 이렇게 사회를 보네? 그러면서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요. 그럼 이제 사회를 보게 되면 그 순간적인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순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페라 해설을 할 때도 오페라를 모르고 들었을 때랑 그 내용을 알고 들었을 때가 또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는 연기 수업을 배우고 있어요. 연기 수업이요? 연기 하시는 분이 연기 수업을 해요, 또? 지금은 제가 가르치는 보면 게 아니고? 연기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90년대에는 좀 연기가 보이는 연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연기하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연기가 보이지 않는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놀래도 90년대에는 막 그냥 이렇게 지금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호흡을 많이 주고 근데 요즘은 그런 연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기 수업을 매주 목요일마다 4시간씩 배우고 대단하시네요. 있어요. 야, 정말 생각만 해도 참 무한 도전이네요. 성희 씨가 나이도 어리시고 또 저와 같이 작품을 하면서 사실은 큰 대안은 우리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내가 워낙에 그냥 정중하게 대해 드렸으니까는. 근데 성희 씨도 어디서 만나면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야. 근데 저는 보신 그대로 나는 좀 소극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5년 동안 지금 내가 혼자 살면서 그렇다고 뭐 아예 여자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살았다는 건뭐 많이 아시니까요. 저는 외롭습니다, 성희 씨. 주변에 언니 있으면 나 소개 하나 해줄래? 선생님 주변에 좋은 지인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없어요. 좀 이성적으로. 이때만 하나 있어. 야 새끼야 저 새끼 하는 애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좀 걔는 이렇게 이성이 아니야. 나 누군지 50년 알아요. 친구인데. 장미화 선생님. 장미야. 아우 걔는 아주 그냥 나만 보면 그냥 난 걔하고 앞에 앉아있으면 나는 쥐, 고양이 앞에 쥐야. 난 아주 걔하고는 아주 지긋지긋해. 남자들은 이상하게 제 남편도 그렇고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무서워해요 여자들을 눈치 보고 그러더라고요. 난 장미야는 걔 처녀 때부터는 무서워했어. 왜냐면 둘다 떨었어. 왜 그러냐면 걔가 무서운 애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장미아가 어떤 애 성격을 가졌냐면은 와일드해. 뭐 노래 부를 때 보면 뭐 헬로야 헬로야 뭐 그냥 막 그냥 와일드하게 하는데 내가 걔 앞에만 가면 꼬리 내려. 하도 언론에서도 좀 많이 보도가 됐으니까는 뭐 장미하고 뭐 저하고 친구라는 건다 아시니까는. 근데 또 장미하고 또 결혼해 보려는 사람도 있어. 근데 나는 못 해. 무서워서 못 해. 걔한테 뭐 내가 뭐좀 맞고 살일 있어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희 씨한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성희 씨만의 시대가 옵니다. 아이, 앞으로의 고맙습니다. 계획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뚜렷한 계획보다는 나의 하루하루의 매일매일을 절제하고 성실하게 잘 살다 보면 지금까지는 이 길을 갔다, 이 길을 갔다 막 그랬어요. 힘든 길도 많이 갔지만 언젠가 내가 이 길을 잘 걷고 이 길을 잘 걸으면
올바른 나의 길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회가 인정하는 성공이 아니더라도 내가 나 자신을 이겨서 어디까지만 간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요. 건강하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배우로서 나는 꾸준히 이 길을 갈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도전하겠습니다.